여러분,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12분간 저희 침묵의 봄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은 야생초팀의 정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공포를 느끼시나요? 만약 제가 저분 이렇게 한 분을 불러 세워서 발표를 시킨다면 굉장히 큰 공포를 느끼시겠죠?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네 가지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세 번째는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공감되시죠? 근데 이 세 가지 공포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있어요. 바로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공포를 느낄까요? 혹시 내가 틀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조원 중에 한 명인데 7살 때까지 서울에 살다가 이제 7살에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집 이사를 가서. 그런데 7살 때까지 서울에 살았으니까 표준어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산에 가서 말만 하면 자꾸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혹시 내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틀리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 친구는 굉장히 강한 신호를 느낍니다. 아, 이건 크다. 그런데 손을 들어서 선생님한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대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절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틀릴까봐 두려워서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데요. 이런 두려움이 대체 왜 생겨난 걸까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두려워할까요? 한번 어릴 때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꾸고 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확히 말하면 중학교 때 호스피스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땐 참 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말이죠. 저 말고도 제 친구들은 되게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더럽게 개발이라서 피파 에이전트가 되고 싶었던 친구도 있었고, 되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고 싶어서 소설가가 되고 싶은 낭만적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청소년 심리 상담사가 되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고시와 로스쿨과 대기업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의 뚜렷한 꿈을 소리치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이 틀릴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성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다양성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왜 다양성이 중요한가요? 다 똑같은 길로 가면 안 되나요? 다 똑같은 대답만 하면 안 되나요? 저희는 이 답을 침묵의 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침묵의 봄은 레이첼 카슨이 1960년대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나비가 생각나세요? 아마 이제 얼었던 강이 흐르고 새가 울고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침묵의 봄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레이첼 카슨은 바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미래에는 이런 더 이상의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봄에서는 인간이 다양성을 파괴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DDT라는 것도 물에는 아주 작은 양이 들어있지만 자꾸 농축되어서 인간에게 약 천만 배 수준으로 커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 침묵의 봄에서는 DDT가 얼마나 위험한
위험한 화학약품인지 경고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 결과 미국에서 DDT 금지 법안을 발효하는 일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침묵의 봄에서는 이 DDT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느릅나무로 가로수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다 똑같은 나무들로 가로수를 만들어놔서 전염병이 발생하자 모두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 나무들로, 다양한 나무들로 심어놨다면 모두 한 번에 말라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 사진 어떤가요? 굉장히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넓은 경작지에 밀 하나만 재배하다 보니 이 밀을 먹고 사는 곤충이 엄청난 개체수를 불립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그 먹이사슬 그래프 아시죠? 그 그래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곤충 하나가 엄청난 개체수를 늘려버리니까 그 생태계 균형이 모두 파괴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침묵의 봄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주에 살고 있죠? 이 우주는 다양성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다양성을 이루는 우주 속의 존재들이고요. 이 우주를 살아가는 곤충이나 모기, 풀 이런 것들도 모두 우주 속에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침묵의 봄에서 보면 다양성이 파괴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침묵의 봄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어요. 지금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 1999년부터 2011년도까지 전국 대학교의 학과 수가 어떻게 증감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 인기 있는 학과를 늘리고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양성의 관점에서 과연 옳은 일인가요? 대학 교육 또한 대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번 독서 PT 대회의 주제처럼 사회와 우주 속의 나를 알고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그것이 바로 대학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낮고 인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민의 방향을 줄여야 하나요? 학문 또한 상생하며 생태계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응용도 없고 철학도 없으면 과학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교에서 좀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우리 대학교에서 하는 일이겠죠? 우리는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빨리 풀어서 남들보다 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이 있고 그 답에 누구나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며칠 전에 발생했던 택시 대중교통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하나만 두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들어서 대립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어떤 일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답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런 다양한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향후 사회라는 생태계에 나갔을 때 저희가 올바른 해결 방안을 과연 낼 수 있을까요? 단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적 격변기에 침묵을 지킨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묵은 다양성에 대한 무시와 획일화된 사회에 대한 동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다양해져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를 획일화시키고 침묵시키려는 것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소리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까지 침묵의 봄을 통해서 어떤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개인과 대학과 사회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 책은 이렇고 문제가 이렇고 아, 이렇게 느꼈구나. 근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야생초팀이 준비한 상큼한 DDT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결자해진 DDT 프로젝트예요, 이름이.
저희 앞에서 DDT 소개했잖아요. DDT로 시작한 자, DDT로 끝내리라.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 저희 프로젝트의 DDT는 살충제도 아니고요. 레슬링 기술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저희의 DDT는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 Different, Diverse, Three 해서 다르고 다양한 세 가지의 법칙.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하기.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 잘 몰라줄까? 이런 생각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저희 한번 다름을 인정해볼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구는 건 날 싫어하거나 날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날 가는구나 라고 인정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배나 친구나 가족이 날 화나게 하더라도 그들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좀 더 세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다름을 말하기. 저희 앞에서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멈출 수 없겠죠? 이번엔 저희가 저희의 의견을 말하고 주장해보는 겁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난 짜장면. 나 짜장면. 나도. 여기서 난 짬뽕!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말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은 좀 더 이 사회를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다름의 일부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다양하게 해보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 다양한 사람, 다양한 길.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도전해보셨어요? 다양한 일에? 이번에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양함을 주장해봤으니 몸으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평소에 되게 해보고 싶었던 취미, 친해져 보고 싶었던 사람,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저희가 왜 침묵의 보험을 선택했는지 얘기를 왜 선택했는지 말씀 안 드렸어요. 바로 이 침묵의 보험은 이 보험이라는 건 말이죠. 인생의 봄인 청춘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춘이라는 인생의 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소리는 안 들리죠? 내 꿈을 이야기하는 소리, 다양한 이상을 외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어느샌가 우리에게도 침묵의 봄이 다가와 버린 건 아닐까요? 저희는 하나의 풀이 잡초가 될 수도 있고 봄이 될 수도 있고 우주가 될 수도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잡초가 아니라 봄과 우주와 같은 야생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인생도 없고 시시한 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생초였습니다.